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진송호 전 새누리당 의원, 정태현 변호사,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취임 한 달이네요. 문재인 대통령 말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 했다 자평하던데 나라다운 나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요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 못 찍었어요. 취임 한 달의 감회를 그러나 채 다 돌아보기도 전에 북한에서 오늘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벌써 취임 이후에 네 번째인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상가족 이번에 다 만나게 하자, 만나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데려간 식당 종업원부터 먼저 내놓으란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화해나 대화, 그쪽은 핵과 미사일로 응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도 알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산가족입니다. 실제로 월남을 했고 또 2004년에 북측에 있는 이모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장본인이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어쨌든 8.15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고 야당도 이 문제는 전부 다 만장일치로 찬성한 거 아닙니까? 아, 저 사진을 보면 바로 13년 전에 북한에 있는 이모와 상봉했을 때 장면인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주의 측면에서 하자고 했는데 자, 북한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철 이제 조평통의 고위관리라고 하는데 자, 탈북 종업원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두 개씩 자꾸만 정책 조건을 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이 계속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남북 민간 차원의 교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15개 정도를 갖다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은 하나도 지금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힘든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북한이 제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빨리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정말 안타깝고요.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1호로 남북적접 승인이 났던 게 우리 민족 서로 돕기에 이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이제 방역활동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마저도 지금 거부했고 남북 이산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조건을 붙여서 지금 사실상 거부의 조건을 달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북한의 처사가 매우 비인도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적어도 정치, 군사, 외교적인 것은 별개로 하고 적어도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측에 대응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좀 시각이 다른데요. 우리 정치권에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대화를 요구하거나 뭔가 요구할 때 상대방이 그걸 무시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다가 요구하거나 뭐 아무리 인도적인 조치를 요구해도 북한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협상할 의지가 있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김용철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과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 여성 김연희 씨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연희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다시 돌려보내달라 이러면서 송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2명은 아니더라도 김연희라고 하는 이름을 콕 찍어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12명은 아니더라도 김연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개연성을 남겨뒀다, 여지를 뒀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큰 그림으로 보면 그동안의 북한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뭔가 시그널을 보냈을 때 북에서 뭔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도적 지원은 남측이 얘기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보이면서 고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산가족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카드로 이 상황을 돌파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 만들기 시리즈 2탄으로 어제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3월에 용산 주택가 이 화재가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소방서장님이 또 휴가도 이렇게 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명 적극적으로 받들겠습니다. 예. 용산 소방서에 오늘도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의 명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랬더니 신혼여행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안 가려고 하신다네요. 이분이 워낙 파도 또 의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지난 3월에 화재 상당히 크지 않았었습니까? 온몸으로 이 불길을 막고 주민을 구해서 화재가 됐던 그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소방대원이 그 막다가 그 손에도 심한 화살 있고 얼굴에도 네. 화살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하고 뭐 휴가를 받아서 떠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가도 반납을 하고 저렇게 네. 동료를 위해서 또 이 피해자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고 또 거기서 또 성금이 네. 또 한 500만 원인가 나왔는데 그걸 또 본인이 쓰지 않고 기부했다 네. 그래요. 그런 걸 네. 보면 참 우리나라에서의 소방관의 위치라는 것이 정말 그 하는 역할에 비해서 우리가 참 잘 못해줬다는 그런 이제 반성의 생각이 들죠. 미국 네. 같은 데만 해도 어린아이들 꿈이 그 파이어 파이터, 네. 소방관이 되는 게 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길이 상당히 거셌네요. 전에 그렇습니다. 계셨던 부부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바로 저 창문에 매달렸던 사람이 이 최길수 소방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요. 일단 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다 무사히 구하고 난 뒤에 마지막이라면 소방 공무원들이 저렇게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네. 저걸 떠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또 여기서 화제긴 화제입니다. 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아닙니까? 네. 명령입니다. 신혼여행 가시오 당신 뭐 이런 건데 저게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패러디가 또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님 장가 안 간다고 지금 막 거부하고 있는데 명령 좀 내리십시오. 또 어떤 집에서는 우리 네. 형이 지금 뭐 애 안 낳겠다고 지금 뭐 항인데 빨리 애 낳도록 좀 명령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저는 저 명령입니다 하는 저거를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저 저렇게 매달려 있는 저분이군요. 네, 네. 말씀 자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든 누구든 나가면 이제 참고로 말씀하실 거를 적어주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고 이제 흉내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신혼여행 가시죠. 이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좀 자상한 대통령의 모습과 일치되면서 어쨌든 네. 대통령이 뭐 지금 인사 문제도 좀 뭐 골치 아픈 일일 거 많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민생 행보할 때마다 던지는 한마디나 태도는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 부상이 아마 그 16미터 높이에 창문에 매달렸던 장면을 아까 저희가 볼 수 있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달리면서 네. 이제 자기는 먼저 그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부부들을 먼저 내려보내고 네. 사실은 이제 그때 이미 불길이 덮치는 상황이었죠. 아, 그러니까 몸으로 불길을 막으면서 주민을 먼저 구해낸 거죠. 그 과정에서 네. 자기는 이제 삼도 화상도 있고 또 뛰어내리면서 이제 꼬리뼈도 다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국민의 생명을 아이고. 구하기 위해서 살신승인하는 모습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바로 결혼이 3주 뒤에 있었으니까 저는 화상을 입고 결혼을 할 수 없었으니까 결혼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결혼하고도 뭐 이제 소방서에 그렇습니다. 지금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일일. 네. 한 사람이 이제 신혼여행을 가고 뭐 일주일씩 휴가를 가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아예 쉬는 날 없이 그 근무를 메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왠가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정원보다 숫자가 13,000명 정도 전국적으로 모자라요. 네. 그러면 각 소방소마다도 정원이 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쉬지 못하고 두 배, 세 배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저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1300명, 1500명 정원하고 퇴임 때까지 임기 내 뭐 13,000명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네. 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실제 정원이 너무 부족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뭐 공공 일자리 늘리기 차원이라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그렇게 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기 참 멋있어 보이는데요. 저게 네. 법적으로 확실하게 되려고 그러면 저분들을 국가공무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 대부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을 바꾸면 대통령의 명령 그대로 쫙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소방공무원들이 처우가 다르답니다. 네. 예를 들어 좀 재정이 넉넉한 데는 좀 처우가 괜찮고 재정이 열악한 데는 시원찮고 그리고 이걸 전부 국가공무원으로 바꿔가지고 국가에서 네. 전부 다 이 충분한 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화마와 저렇게 싸우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트라우마가 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함께 있었던 유지태 씨의 경우에도 이렇게 소방관 처우 개선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소방관 역할을 본인이 직접 영화에서도 하면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유지태 씨가 예전에 그 리베라메라고 하는 그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그때 소방관 네.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영화의 배우로 출연을 하면서 소방관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어렵게 일하고 있는지를 체험을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 이제 소방관들이 뭐 소방 장갑도 없어가지고 그거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런 거 걱정 없이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소방관 고 챌린지라고 하는 뭐 우리 예전에 물바가지 뒤집어 썼지만 이거 네. 같은 경우는 밀가루 뒤집어 쓰는 그런 거 아마 퍼포먼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것도 직접 도전하기도 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용산 소방서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작용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연으로 보면은 이 최길수 소방교가 신혼여행을 못 간 거 허리뼈가 부러져가지고 못 간 건데 네. 그 최길수 소방교의 어떤 그 사연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결혼을 못한 그것도 문제지만 본인들이 못한 것을 이렇게 탓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기금을 다른데 어떤 더 어려운 분들한테 사용해달라 이렇게 기부했다는 것도 굉장히 훈훈한 미담으로 알려졌고요. 그 500만 원. 네네. 그걸 바로 자기 모교에다 네. 또 장학금으로 냈다면서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연을 그러니까 원래 네.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도 용산 소방서를 방문을 해서 트라우마 센터도 만들어주겠다. 뭐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소방청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공약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이번에 다시 찾아서 그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 이런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저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네. 국회에서 추경을 좀 빨리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압박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소방관들을 1,500명을 이제 더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추경 안에 그 채용 예산이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추경안도 우리 통과시켜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갈등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현장 민심 투어도 하면서 또 야당을 향해서는. 빨리 좀 추경안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네. 어려운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도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는 그런 현장 방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간단하게 저기 지금 용산 소방서를 찾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 배우 유지태 씨와 동행했다는 거는요. 대개 대통령 동정을 갖다 그릴 때 영화 배우와 함께 갈 정도로 심각하게 한 거는요.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소방 공무원에 대한 것이 어제 엊그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도식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쟁이라든지 독립운동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과거에 이제 독일에 갔던 파독 광부 간호사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가장 힘든 상황에서 전쟁 상황처럼 가는 게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손꼽으라 하면 소방 현장입니다. 네. 불과 싸우는 저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우리가 얼핏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험한 직업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고 사람을 더 뽑고 또 처우를 위해서 지금 국가공무원으로 되는데 아마도 굉장히 시간과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더라도 하나 둘 이제 대통령이 시동을 거는 것이고요. 네. 어제 유지태 씨까지 데려간 거 보면 아마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아마 대통령 내가 임기 끝내기 전까지 소방공무원들 완전하게 국가공무원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수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정부조직법, 소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또 뭐 지방자치법을 다 고치려고 한 7개 되거든요. 네. 이미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냥 계속 공전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문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아, 정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처우를 개선하자.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아마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핵심 보입니다. 핵심 한마디가 그렇죠. 여러분이 국가입니다 했습니다. 그게 네. 뭔가 하면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방관 자체가 국가고 그들의 활동 자체가 애국이라는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국회도 그 예산을 깎지는 못할 것이다. 네. 통과시키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소방관 고 챌린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순번입니다라고 했는데 언제 한번 하실까요? 전직 대통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이어 오늘도 같은 남색 옷에 또 여전한 손목 보호대를 차고 출석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만 재판이 달라졌습니다. 변론이 상당히 날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날카롭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지자들이 이제는 재판장 측에서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정할 때 일어선다든지 아니면 기립하면서 인사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삼성동 네. 앞에서의 현장이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동 집은 이제 팔리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는 법정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방청객으로 들어가는 게 경쟁률이 심했지만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갈 때 마치 판사를 대하듯이 기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 직원들이 볼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정에 대한 모독 아닌가 하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말리기도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저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그 사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법정에서 한 번씩 한 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네. 인민재판 하냐 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뒤를 돌아보고 이제 눈길이 마주치면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요 간단치 않은 게 아마 지금부터 한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데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저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법원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이제 정돈을 하겠으나 과연 법만으로 저게 정리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거는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박 대통령을 네. 지지하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저거는 이 법정은 단순한 법정이 그야말로 역사의 법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네. 그 재판장의 지위에 따라서 후세 누가 보다도 공감할 만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네.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특히 뭐 어떤 증인의 증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네. 그렇게 나오면 증인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왜곡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래서는 안 되고 네. 재판장의 지휘에 철저히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는 좀 기억하실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한다고 박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코. 오히려 더 박 전 대통령을 나쁘게 궁지에 모는 방법이다. 그걸 네.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첫 재판할 때는 이 재판 방청권을 구하는데 한 7.7대 1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재판이 이제 지리하게 시간이 끌어지고 뭐 법리 논쟁이 벌어지거나 막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방청객이 줄어들면서 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측이 들어갈 수 있는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인민재판이다 뭐 이렇게 소리를 친다거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벌떡벌떡 일어난다거나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진 찍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이런 소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보통 재판정에서는 재판관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피고인이 나가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먼저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재판장이 나가는 뭐 이런 이상한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면 물론 이제 그 법정 소란죄나 이런 것들로 다스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아예 재판장이 그러면 방청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청을 아예 비공개로 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박 전 대통령한테 힘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면에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병풍처럼 그렇지만 든든한 버팀목 삼아서 유용하 변호사의 변론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아니 공무원들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 구질구질한 소리 하지 마라. 사표 내면 끝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오늘은요. 유진윤 전 장관에 대해서 저격을 하던데요.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그 리포트 그대로 국무회에서 읽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한 전직 장관에 대해서 공박하는 것처럼 비춰질 그렇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인이 하는 걸 보면 법정에서 유리한 유불리도 있지만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시대에 근무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네. 저희가 뭐겠습니까? 아까 저는 방청객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욕을 좀 먹더라도 이것을 갖다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진용 전 장관의 녹취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는 굴욕스럽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걸 안 아보지? 그리고 문화부 공무원들, 이건 전 더 심한 거라고 보는데 문화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유영하 변호인인지 다른 분인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공무원을 우리도 해봤지만 구질구질한 소리 안 하고 사표 내고 나왔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받고 잘못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데 대한 평입니다. 네. 저는요, 뭐 장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지만 공무원들은요, 시험을 치고 들어와서 정말 이 사람의 평생을 걸고 하나의 일을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직업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부끄럽지만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잘리지 않으려고 어쨌든 간에 일을 했는데 뒤늦게 뭐 양심선일 수도 있고 고백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내 같으면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표를 냈겠다. 정말 이런 말들은요, 정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자리와 대통령의 자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에도 결코 도움되지 않은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뒤늦게라도 좀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변호인은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진술, 그런 증언이 진실이 아니다. 그렇게 신빙성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유진용 장관이 그렇게 난 부끄럽지만 그대로 읽었다. 그렇게 되면 아니 명색의 장관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와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네. 공격 포인트가 잘못된 거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당신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사실하고 다르다.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치중이 안 되면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의 저런 태도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었습니까? 그런 공무원들한테 또 한 번 저런 상처를 주는 것은 진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본인이야 검찰을 하다가 관두신 분 아닙니까? 검찰 하다가 관두면 바로 변호사 자격이라도 나오지만 이 공무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쳐서 평생에 그걸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다가 관두면 20년도 근무를 못하게 되면은 심지어 그것마저도 없지 않습니까? 연금마저도 네. 없고 나와서 생활인으로서 살기도 매우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런 오만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저 정권 하에서 힘들고 고통받았던 공무원들한테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고 본인한테도 좋지 않은 그런 태도라 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걸로 얼마 전에 오늘 공판 중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비교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처럼 우리는 새벽 1시까지 재판할 체력이 안 된다. 이게 젊어서 끝까지 버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 재판을 네.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아니 재판을 받는데 여성이라는 얘기, 연약한 여성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 나이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저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자꾸 하고 네.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번 재판을 진짜 정말 제대로 끌고 갈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그 어떤 혐의가 없으면은 뭐하러 지금 재판 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재판이 네. 언제부터 나이 있고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배려해 줬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였던 태도처럼 내가 죄가 없다, 당당하게 내가 재판에 응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꿋꿋하고 당당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아직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나마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네. 거꾸로 된 게 어떻게 박 전 대통령도 자꾸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변호인 쪽에서도 그냥 시간 끌기로 일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믿었던 사람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나는 60대의 연약한 여자.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해달라. 일주일에 네 번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도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안민석 의원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오처럼 예. 구속 만료로 나오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예, 예. 4월 17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 6개월 만료되는 시점이 10월 16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작전. 예. 그다음에 증인이 430명이에요.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가자 이거죠. 그래서 예. 10월 16일 날 장시호처럼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저께 노승일 부장 재판에서도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승일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전략입니다. 일단 박근혜 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자꾸 유영화 이제 변호사가 여성을 강조하고 나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둘 다 저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과학적인 진단서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젊고 강인한 분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네 번을 재판을 받고 새벽까지 재판을 받는다면 힘든 건 맞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정말 힘들다. 그런 의사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뭐 횟수를 줄이든지 네. 또 시간을 줄이든지 이런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감성에 호소하면서 과거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여성이라는 점을 몇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제가 보는 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뭐 최근 모습 보면 뭐 붕대도 감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결코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진단에 의해서 횟수를 줄이는 것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도 그러니까 판사도 조금 고려할 거는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는 네. 뭐 고령의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네 번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조금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네. 힘들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뭐 숙명인 것이고. 근데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일주일에 네 번 재판을 하면은 사실상 문제는 뭔가 하면 재판 준비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미 12만 쪽의 증거 기록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방어하는 쪽은 그걸 하나하나 방어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정에서 바로 방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주일에 네 번은 변호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또 방어하는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뭐 안민석 의원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뒤에 석방을 해놓고 마냥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근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에 숨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감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보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장시호 씨의 진술과 관련해서 모순점이 있다라고 신빙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동계영재센터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 KT에 가려는 보고서를 고쳐서 삼성층에 전달했던 그 시점이 오전 10시라고 하는데 이 오전 10시면 이미 10시 59분에 최순실 운전기사에게 문서가 전달이 돼서 최순실 운전기사가 이영선 당시 행정관에게 서류가 준비됐다고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불과 4분 뒤에 이재용 회장이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마감했던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유영아 변호사의 오늘 말에 따르면 로켓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특검은 장시호 씨 말만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결국 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박 대통령이 관여된 것이 아니고 최순실과 김종 이런 실무자들끼리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공범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지금 네.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요. 지지자들은 더더욱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장시호 씨의 진술 모순을 앞으로도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석방됐던 장시호 씨 기억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국정농단 게이트에서요. 고개 숙이고 청문회에 나왔던 게 벌써 200일이나 흘렀습니다. 장시호 씨 오늘 나왔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까요? 검찰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일 스포츠 재단 설립에 관여하셨습니까? 종이 떼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 지원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해주세요. 간단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한 말씀만 성공. 1심 선고까지 어떻게 지내실지 앞으로도 검찰 수사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네. 씨가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세월이 참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보면요. 정말 장시호 씨는 정말 예뻐 죽을 겁니다. 과거에도 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시호 씨에게만은 뭐 아이스크림 사줬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근데 저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두 발로 자유의 몸이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장시호 씨는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만 네. 국회 청문회 나왔을 때도 저 고개를 들고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심지어 안민석 의원이 저 밑지역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로 당당했던 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왜 제가 특검 이야기 했냐면 저분이 네. 어쨌든 태블릿 PC가 갖고 있다가 최순실 씨의 부탁으로 갖고 있다가 아 우리 집에 가면 저거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그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오간 걸로 보이는 차명폰의 넘버를 갖다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기억했다 알려줬는데 마침 그게 맞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뭐 이 대화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장소가 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것도 있네요. 저 빨간 가방, 검은 가방. 저것도 어쨌든 장시호 씨가 찾지는 못했지만 그런 빨간 검거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말 최순실 씨는 장시호 씨가 미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볼 때도 장시호 씨는 정말 미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그 이재용 씨와 이거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 저는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어쨌든 증거를 가지고 알리바이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건데 네. 그 정도로 장시호 씨는 그동안에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장시호 씨의 논리를 깨는 것이 이제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숙제일 것이고 반면에 장시호 씨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마 머리가 복잡할 거고요. 또 하나 네. 그래도 저분은 아들이 아마 보고 싶을 겁니다. 네.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암투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장시호 씨는 나름대로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긴 했지만 마음 편하게 지금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최순실 씨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저렇게 된 겁니다.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것이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자기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거는 장시호와 김종이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장시호가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이 밝혀졌고 검찰도 공정을 바꿨어요. 이 주된 사람이 장시호가 아니라 최순실이라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엔 최순실과 장시호는 서로 이용해 대립될 수밖에 없고 장시호가 굳이 자기가 죄를 뒤집어 써가 하면서 이모를 보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 어머니조차도 최순실 씨가 장시호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거꾸로 검찰에 가서는 장시호 씨 핑계를 대면서 장시호 씨한테 떠넘겼기 때문에 이거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관계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자매들끼리 장시호 씨 어머니와 최순실 관계도 나빠지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전개됐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부딪힌다 봅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도 장시호 씨는 계속 검찰에 협조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아들도 어머니가 있을 겁니다. 봐준 거고요. 그러면 어제 보면은 가장 눈에 띄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정유라 씨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가름하던데요. 네. 제가 한마디만 드리는 게 그겁니다. 저 최순득 최순실 관계와 정유라 장시호의 관계인데 네. 정유라 씨가 임신했을 때 이제 최순실 씨가 이웃에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외국 나가라 했다가 결국 어디 갔습니까? 장시호가 있는 제주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트칼 테러 당했을 때도 최순득 씨 집에서 머물러 온 걸로 보도가 됐는데 네. 그랬던 사이인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최순득 씨가 검찰에 가서 최순실 씨를 만납니다. 대면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시호 우리 딸 좀 잘 부탁해 그랬는데 그때 최순실 씨가 언니한테 걱정 마 언니 내가 잘할게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 씨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JTBC 보도는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도 이모를 그때부터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 자 암에 걸린 엄마가 와서 검찰에 와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는 네. 조카 이모 사이에서 그 반대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사라는 게 참 허망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관심은 장시호 씨하고 정유라 씨가 만날까? 과연 만나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이거잖아요. 그리고 장시호 씨 얘기를 듣고 정유라 씨가 마음을 고쳐먹고 뭔가 엄마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또 추가된 어떤 내용을 말을 해줄까?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저는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촌 간에는 오히려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거나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오히려 친 부모님보다 그 오히려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정유라 씨가 임신했을 때 굳이 장시호 씨가 있는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장시호 씨가 아파트를 구해주고 제주도에서 아이를 낳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때. 네. 만나주지도 않는 사이였는데 장시호 씨하고는 그나마 얘기가 통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그렇게 의지하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지금 정유라 씨가 장시호 씨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을 것이며 장시호 씨와 그 정유라 씨의 관계는 이미 거의 원수 관계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정유라 씨가 아무리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하고 장시호 씨하고 저렇게 원수지간처럼 등을 돌려버렸는데 만약에 정유라 씨가 장시호 씨한테 뭐라도 한마디 하면은 그게 검찰로 들어갈 거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제가 그 두 사람의 네, 변호인이라면 최순실 씨가 입을 다물 수 없는 폭로만 했던 장시호 씨 아니었겠습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 자유의 몸이 된 장시호 씨를 보면 상당히 가슴이 타들었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자기 책임 중에 일부를 장시호한테 떠넘기고 자기 짐을 자르려다가 이제 실패한 것뿐이죠. 근데 네. 제가 그 장시호와 정유라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둘이 만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둘이 만나고 나서 나오는 진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이것이 둘이서 맞춘 진술일 가능성이 우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에게 다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안 만나게 하는 것이 낫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과 장시호는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렸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둘이 만나서 두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뭐 우리가 이 사건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네. 애초에 자기가 인정할 걸 인정하고 빨리 정리를 했으면은 사건이 어느 정도 적은 상황에서 정리가 됐을 텐데 방금 이야기하는 건 동계 스포츠 재단은 자기 조카 장시호한테 떠넘겨버리고 네. 그다음에 뭐 K스포츠 미래재단 같은 거는 고영태 일당한테 떠넘기고 모든 것들을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떠넘기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 큰 배신을 하고 더 큰 진실을 밝힘으로써 더 총체적인 본질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네. 빠져 있어요. 제일 먼저 출발, 시발점이 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경계의 담장을 내가 낮춰서 최순실이 벌인 일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최순실 씨는 자기 혐의가 대통령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했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국정농단을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다음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 떠넘기고 나면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최순실 씨 논리가 뭐였어요? 고영태하고 불륜 관계였고 그걸로 인해서 다 엮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렸으니까 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도미노처럼 쓰러져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변호사님 예. 근데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구치소에 떠날 때 장시호 씨는 그동안 나올 때도 보면 늘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여성 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저게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이 볼까 봐 그러는 겁니까? 그렇겠죠. 법정에 사실 수의를 입고 나오건 아니면 자기 사보를 입고 나오건 그거는 뭐 본인 선택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사건이고 결국에 사진이 남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 아들을 보고 어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있지? 그렇게 되면 아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평소에 저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 구치소 나올 때도 옷차림이 깔끔하지 않습니까? 검은색과 흰색으로. 그러면 아 우리 엄마한테 봉사 갔다 오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점이 관여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세호 씨와 정유라 씨의 공통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보다 더 이제 좀 의지가 강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볼 때 장시호 씨는 정말 문제적 사람인 건 틀림없는 이유가 자, 아까도 자막으로 잠시 나왔지만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걱정을 한 겁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유언장도 갖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최순덕 씨 엄마한테 계속 조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데 통화 좀 하게 좀 엄마가 좀 해봐. 근데 그 당시 대화를 보면 최순덕 씨는 맞다금치 않았던 걸로 봅니다. 내가 그 이름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여비스를 전화했는데 그게 윤 전 총씨 같은데 그쵸. 그때 이 최순덕 씨는 윤 전 총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여비스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볼 때는 정말 병주고 약주고 약주고 병주고라고 장시호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얄밉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근데 좀 확인은 해야 되지만 그때 좀 에피소드 비슷한 게요. 그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장시호가 그 연락을 하면서 최순실 씨가 연락하면서 모든 거 다 해결을 해줄 테니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는 아 이제 다 해결되는구나 하고 들어왔다가 지금 벼랑맞은 꼴이 돼버린 셈이죠.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두 발로 장시호 씨처럼 나가고 싶었는데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김종전 차관인데요. 장시호 씨처럼 나도 보석이 혹은 석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석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요. 도망갈 염려가 있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처신했길래 이렇게 낙인이 찍혔을까요? 글쎄요. 그 뭐 도망갈 염려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 어쩌면은 지금 한 명 풀어주기 시작하면 장시호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계속 지금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잖아요. 또 이미 지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마다 사실은 다 풀어주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지금 공소유지를 계속 해가는 상황에서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신청을 했을 때 증인으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 저 구속된 일단 풀려나고 난 다음에 입을 맞출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검찰 손 안에서 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유지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김종전 차관은 사실 굉장히 검찰 조사하거나 특검 조사 받을 때 많은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뭐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순실 씨하고 연결될 수 있는 중간 고리 역할을 김종전 차관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김종전 차관은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 풀어주기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어쨌든 김종 차관이 입장을 자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강한 쪽에 있을 때는 강한 쪽의 논리대로 가다가 그쪽이 약해지면 또 논리를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저분은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굳이 도망을 가서 도망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흔히 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 다르더라고 이게 지금 가석방에 대해서 나가버리면, 보석에 대해서 나가버리면은 지금까지 진술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진술을 또 다시 할 수 있고 신빙성을 자꾸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재판부가 오히려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폭적으로 도와줬던 조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요. 잊을만 하면 하나, 둘, 중요한 진술을 하면서 폭로했던 사람, 묘한 피고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종 전 차관의 그 민낯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뭐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김종 차관이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 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검찰 수사 받는다고 이 국정조사에 와서는 위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국정조사의 진술과 답변입니다. 예, 누구 지시로, 왜, 어떤 인연으로 정유라와 장시호를 이렇게 싸고들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형사 싸고든 맞죠?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형 재판 과정에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반에는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용당한 거 아닌가? 알고 보면 다 청와대 지시였어요라고 전적으로 장시호 씨처럼 고백을 다 했는데 기각이 되니 이 본인은 참 속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지금 네. 김종 차관이 청문회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약자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몇 달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분은 아, 스포츠계의 황제였습니다. 네. 박태환, 김연아도 함부로 못하고 네. 자기 입으로 어쨌든 간에 뭐 박태환과의 대화 같은 것들이 공표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분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장관이 그때 별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승마협회에 대해서도 아마 김종 전 차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행사했는데 지금 이제 저렇게 되니까 고개 숙이고 하는 태도들 그리고 저분이 전한 걸 잘 들어보십시오. 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처세 능한 분이라고 보는 게 다른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다 보는데 네. 본인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는 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을 너무 동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를 안 좋아했죠? 본인 주장인데 그거는 뭐 저 말도 제가 볼 때는요. 박태환 협박, 김연아 씨, 뭐, 이, 예컨대 이제 훈장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저게 본인한테, 네. 본인의 형량을 계산하는데 유의한 발언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네. 차은택 씨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저 석방된 장시호 씨보다 먼저 사실은 구속됐습니다. 이분들도 6개월 지났는데, 이분들은 석방시키지 않고 또 다른 혐의를 넣어서 계속 지금 구속 상태 아닙니까? 그쵸. 다른 분들도 송성광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종 전 차관도 그렇고 아마도 그렇게 할 이유가 많은 게 장시호 씨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냥 풀어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무슨 근거를 대가지고 아마 6개월 지나도 저는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특히 김종 전 차관은 풀어주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갖다 검찰이 우려하기 때문에 네. 아마 풀릴 것 같지는 않을 안타는 생각입니다. 정호성, 차은택, 송성각 전 콘텐츠 진흥원장에서 네 번째 결국은 보석되지 못하고 다시 수감이 된 김종 전 차관입니다. 그렇지만 구치소에서는 상당히 적응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사정당국 관계자는 구치소를 누비고 다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페트병으로 근력을 키우는 부분도 다른 재벌 회장에게 한번 소개하기도 네. 하고요.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 페트병에 물 담아서 이렇게 근력 운동하면 좋다. 뭐 이렇게 네. 운동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김종준 차관 글쎄요. 뭐 체육계 대통령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치소 가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구치소 생활을 적응을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치소 생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거의 피폐해진다고 할 정도인데 김종 전 차관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생존력이 강한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권력에 너무 약했던 사람이 아니었었나. 권력에도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인물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네. 저는 김종 전 차관 이름을 오랜만에 불러봤어요. 네. 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의 매일 김종 전 차관 이름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사이에 벌써 우리 기억과 기억 속에서 이렇게 점점점 잊혀져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새롭다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네. 김종 전 차관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그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하라는 대로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나중에 어떤 재판 결과, 최종 선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형이 불가피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우리가 김종 전 차관 같은 저런 분을 두고 이제 북극에 갔어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적응력이 정말로 뛰어나고 그죠? 그리고 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기가 살아남을 길을 잘 찾아가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저런 분이 왜 그렇게 김연아를 싫어하고 박태환을 올림픽에 못 나가게 했는가? 그거는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는 사실은 2020년 그 도쿄 올림픽에서 정유라를 메달을 따게 해가지고 그 우리가 IOC 위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선수 몫의 위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선수 몫의 IOC 위원까지 만들겠다는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미래의 경쟁자가 될 김연아 또는 박태환을 어쨌든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핍박을 했다는 게 그때 당시에 알려졌던 정설입니다. 네. 예, 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와서 진실을 얘기하는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네.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 네. 이제 그 국회 청문회 나와서는 그때만 해도 박 대통령이 건재할 때고 하니까 대충 그 최순실도 모른다고 했던 것이고 그 뒤에 돌아간 걸 보니까 아 이거 그 저쪽에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들이 전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쪽으로 책임을 미루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박 전 대통령께서 뉴스를 보고 영재센터를 지정해서 거기 대해서 보고하라 그랬다. 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는 잘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게 남한테 지금 책임을 네. 미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실형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집행유예 대상도 아니면 보수권을 잘 안 네.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계속 좀 더 고생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요. 짧게 한마디만 네. 덧붙이면 안민석 의원의 주장인데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정유라를 갖다 어떻게 키우려고 했냐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IOC 위원, 그다음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래서 아마 한국을 여성 지도자로 키우고 싶었다는 게 안민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맞다면 김정 전 차관은 정말 최순실과 친하다고 하면 박태환, 김연아는 정말 걸림돌이거든요. 네. 치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웃음이 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과연 웃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아마 김정 전 차관은 정유라를 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요. 네. 정말 간이 부은 거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이라고 왜 못하겠어라고 하는 정말 허황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었기를 전 바라고요. 만약에 사실이었다 그러면은 최순실 씨는 약간 그 과대망상증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도자를 키울 생각을 할지 전 개인적으로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큰 꿈을 갈 수가 있겠죠. 문제는 본인이 문제죠. 정유라가 그만한 자질이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체육계의 제왕이라고 불렸다는 김종 전 차관 그렇지만 정작 그를 불렀던 사람들은 수행비서 혹은 미스터 팬더 아저씨라고 했으니 권력 이 속사를 들춰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정미 재판관 기억하시죠?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바로 탄핵 소추 그리고 결정의 시작점이 됐던 이분이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롤에 대한 비화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강의를 하는 걸 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파면한다는 게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슬픈 역사다. 그리고 올림머리처럼요. 머리를 자르러 갈 시간도 없었다. 그 헤어롤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정미 재판관은 미용실을 네.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직접 과외로 잘랐다고 했는데 정말 저도 믿기 힘들 정도로 네. 부지런한 분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은 하이라이트인 게 그 중요한 역사적 날에 네. 어쨌든 분홍빛으로 기억합니다. 분홍빛 헤어롤이 두 개인가 지금 끼운 채로 차를 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딸들은 이정미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러니까 롤 모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에는 당시에 이제 패러디도 많이 나돌았는데 네. 어쨌든 이정미 전 재판관은 정말 여성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일하는 직업 여성의 전문성 그리고 어떤 롤 모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께서 네. 올림머리 하시느라고 늦게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나돌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저 헤어롤 두 개를 했지 않습니까? 헤어롤이 그렇죠. 동그랗게 2형이 두 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이 인형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이렇게 뭐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저 네. 헤어롤 두 개가 2형 두 개라서 인용할 때 첫 글자 첫 받침 두 개였다. 그래서 인용을 암시하는 거였다. 그럴 만큼 큰 화제가 되고 관심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일하는 여성, 일하는 여성의 어려움과 또 일하는 여성의 당당함과 또 일이 먼저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큰 감동을 줬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소한 거였지만 큰 감동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쁘다기보다는 그만큼 그 재판에 온 신경을 다 쏟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네. 역사는 저런 스토리를 통해서 후대의 기록이 되고 기억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올림머리 일하는 여성들은 머리를 자를 시간도 없죠. 머리를 올릴 시간은 더더욱 없고 말이죠. 이정미 재판관을 이제 그리는 분들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문회 뉴스는 또박또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여권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청와대도 내심 선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야권은 다릅니다. 강 후보자만은 우리가 탈락시키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어용이라는 말까지 다시 나오면서요.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이발 정신을 내가 지금 고성하고 잠깐 여가 지금 이제 엄중한 역사적인 현장인데 어디다 이 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허탄데 얘기하려고 앉아있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 교수 의용 NGO 단체 아선 조심하세요 그거 의용입니까 한국 나라로 왔는데 의용이라고 내가 김종철 참고인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명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인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디서 오해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말이 돼요? 정말 대한민국의 저녁 식사하고 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요구한 야당원이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야당답게 좀 질의하려면 제대로 질의해서 그 자리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한 분도 없잖아요 이게. 야당하기를 포기한 분들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질의를 계속하면서 야당 의원님들 저기서 듣고 있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 저 깝깝해서 죽겠구만요 그것이 없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은 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 군사적 외교적 노력으로 네, 물론 그 군사적인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그 충분히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5.18 단체 인사에 전부 다 어영 교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무엇보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만나러 온 당시 사형 판결을 받았던 버스 운전기사분까지 나왔던 그 장면에서 이렇게 난데없이 고성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분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신데요. 네. 이제 기대했던 답변을 하나도 못 들었던 거죠. 오히려 나와서 그렇게 반격을 해줘야 될 참고인들이 또 네. 오히려 뭐 질타를 해줘야 될 참고인들이 감사하는 식의 분위기가 되니까 네. 아마 이제 화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저분이 과연 어용이라는 말을 쓰실 수 있는 분인지 이제 그런 면에서 물론 뭐 입장에 따라서 서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네. 오늘 그래 정말 좋은 어용 NGO 어용 교수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가음 지르자마자 이제 연세대 법학대학원의 헌법학 교수인 김종철 교수가 반박을 하니까 금방 또 꼬리를 내리시긴 했는데요. 네. 그 뭐 몇 초를 못 가는 공격이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에 네. 의용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는 의용이라 이러면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뭔가 내가 의용 교수가 되고 싶고 내가 의용 지식인이 되고 싶고 의용 평론가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것은 뭔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의 초기에 이제 그 반대파들이나 다른 쪽의 공격으로부터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저런 인사정책들을 좀 지켜주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역대 볼 수 없었던 그런 네. 흐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흐름 속에서 저분의 저런 태도도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채익 의원입니다. 본래. 이게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 아닙니까? 본래 의미의 어용과 좀 다른 걸로 보이고 근데 적어도 저렇게 국회의원께서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고인이나 증인을 부르는 거는 뭐 개개의 청문회에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청문회에 의결해갖고 누구를 부르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 저 국회의원께서 그 의결에 찬성하셨는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어용만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네.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증언하는 게 잘못하면 위증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온 사람들 아무 죄도 없이 나온 사람들 저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청문회는 의원이, 네. 네, 이 의원이 그 민주화 운동을 내가 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게 네. 1984년도에 이 민취업 들어갔을 때 그 경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줄곧 여당 생활만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또 탄핵 반대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민첩 들어간 거를 민주화 경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5.18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어용이라고 큰 소리를 치시는데 아마 민주협에 네. 같이 있으셨던 분들이 저 말에 동의를 할지 좀 의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세 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일명 부적격 3종 세트라고 해서요.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어쨌든 탈락시키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는 동안에 옆에 계신 패널분들께 과연 어느 분이 탈락할지 빨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제 오른쪽과 제 왼쪽이 남과 북처럼 갈렸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일제히 부적격으로 탈락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주로 강경화 후보자였네요.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왜 강경화 후보자가 이번에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이건 제가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상입니다. 네. 아마도 네네. 될 것이던데 일단 지금 김희수 후보자는 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고 나머지 세 분은 국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시간만 가면 자연스럽게 장관 이런 데 되는데 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예. 왜 부담이 될까요? 왜냐하면 야당이 다 반대하고 또 국내 여론이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네.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고스란히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국민들의 좀 불만 같은 게 커지고 또 하나는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제 추경 예산하고 또는 새로운 입법하고 할 때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경색 국면으로 가는 거죠. 어떤 점이 문제가 됐다 보시는지요? 일단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고위공직자가 됐으면 안 되는 등목이 네.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개는 드러난 것 같고 그것 말고도 나머지 두 개는 의혹이 있습니다. 병력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도덕성 기준의 네 가지가 지금 거론되는 데다가 또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실한가 거짓말한 게 아닌가 또는 국내 물정을 너무 모른다 몰라도 이런 부분 또는 남편이나 어머니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물론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굉장히 참신한 후보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했던 잣대를 들이대면 보수 정부 시절보다도 저는 조금 더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예상컨대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다면 강경화 후보자는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허 교수님은 강경화 후보자 노란색으로 하셨네요. 네,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결격 사유에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어제 청문회에서 많은 해명이 되었고요. 또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 남편에게 탓을 많이 돌린다 하지만 네. 실제로 삶이 그리했고 네. 또 이제 유엔에 근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네. 남편 한국에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세세하게 의논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은 또 부적격한 요인들은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외교장관을 낙마시킨다면은 추가적으로 외교장관을 지금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라면 역시 이것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지적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양면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뭐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태현 변호사님은 강경화 후보자는 빨간 등이다. 예, 뭐 낙마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낙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지금 여러 후보들 중에서 제일 저 야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분이 강경화 후보거든요. 네. 우선 뭐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 이분이 유엔에서 근무했고 그야말로 우리가 미중 일본,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외교 전략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거 공부를 해야 네. 되겠죠. 그런 점에서 공격하기가 수월하고 네. 또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볼 때도 어떤 도덕이나 자질면에 좀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경화 후보 하나
정도는 우린 절대 양보 못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청문회 통과는 뭐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김인수 후보의 경우엔 오늘도 하고 있고, 저분은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저분이 또 호남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앞으로 지지 방향으로 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추측이 됩니다.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국민의당은 강경화 불가, 김상조 조건부 채택, 김인수 청문회 이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개인적 흠결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역량과 자질이 그것을 덮을 정도일지요. 김평론가께서는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노란색, 아직은 네. 빨강과 초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가요? 살짝 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4명 중에서 1명 정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떨어뜨리겠다, 뭐 부적격이다 네. 이렇게 밝히긴 어려울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라고 생각해서 3명은 제가 초록색을 줬고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빨간색을 이제 두 분은 주셨는데 저는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한테 물어보고 대나무에 대해서는 대나무한테 물어봐라. 사실 어떤 사람이나 다 주관적인 판단들을 갖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네. 하는 것하고 비외무고시 출신. 앞으로 외교부 안에서 그 내부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근데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많은 의혹 중에 강경화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의혹은 위장전입 문제하고 봉천동 집인데, 봉천동 집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요. 네. 위장전입 문제는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불가능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되고, 나머지 문제에서 주로 남편 명의로 이루어졌던 행위인데요. 강경화 후보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하고 네. 재산을 각자 관리한다. 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면서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고 남편은 남편이 벌고 남편이 재산을 남편이 자기 재산을 자기가 판단해서 관리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고위직을 지내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나태의식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네. 좀 더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그런 이제 해석이나 아니면 본인의 설명으로 볼 때 이해되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 그게 강경화 후보자의 상징성이나 장점을 뒤엎을 만한 그 정도의 흠결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리천장을 깨신 분이긴 합니다. 이 남만처럼 얽혀있는 유엔에서 그 정도 입지전적인 이력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딸 반드시 미국 국적을 포기시켜야 되느냐, 그런 식의 사고로는 앞으로 대사 조건 그렇게 묶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던 강경화 후보자였는데요. 같은 여성인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를 빌면 외교나 국방은 여성보다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국방이나 아니면 예. 안보에 식견이 있는 분이라고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남자 여자를 가를 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으실 것 저는 같아요. 저는 발언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대단히 오만한 발언입니다. 저는 더 반대로 이야기해도 오만한 발언이고, 남자 여자를 가지고 뭔가 기준을 삼는다는 저 자체가 저는 잘못되다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강경화 후보자 이야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번은 안 됩니다. 이번은 과거의 잣대로 하는 건 맞는데 이 다음 장관 인선부터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배우자 때문에 낙마했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번까지 과거의 잣대를 갖다 피하고 새로 하자고 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지만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잣대, 예를 들어서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은 공개라는 등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하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 도덕성 검증에 걸려가지고 대한민국 장관하기 힘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네. 자진 납세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진 납세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사실은 사과에 가까운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는 할 만큼은 했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국민 여론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간곡하게 부탁드린 사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게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봐줄 수는 있다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여성 비하 논란 이현주 의원 이야기하는데 여성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누구나 다 공분할 겁니다. 이런 표현에 왠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그리고 네. 또 외교가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성 국무장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올브라이트도 있었고 라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던 그죠 클린턴도 있었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네. 여성이 외교장관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토론 더 가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앤 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